됐죠. 오늘은 따끈따끈한 눈사람 손난로를 만들 거예요. 두 가지 색깔의 양말, 팥, 리본끈, 실과 단추, 가위가 필요해요. 먼저 눈사람의 몸이 될 색깔의 양말에 팥을 채워주세요. 양말의 중간 정도까지만 채워주시면 되고요. 두드려서 정리를 한 후 팥을 채운 위쪽으로 실을 이용해서 묶어줄 거예요. 눈사람처럼 살짝 굴곡이 있게 만들어야 하니까 팥이 들어간 부분이 살짝 여유 있게 묶어주세요. 두 번 단단하게 묶어주시고요. 동그란 공 모양을 눈사람 모양으로 매만져서 가운데 실로 묶어주세요. 풀리지 않게 두 번 묶어줍니다. 이제 양말을 뒤집어 주세요. 모양을 잘 매만져 주시고 얼굴이 되는 부분에 눈을 붙여 줄 거예요. 먼저 펜으로 표시를 한 후 단추를 붙여 줄 건데요. 단추가 없다면 펜으로 그려도 괜찮아요. 양말의 목 부분이 눈사람의 머리 뒤쪽으로 가도록 잘 정돈해 주시고 고정이 되도록 실로 다시 한번 감아줄게요. 풀리지 않게 잘 묶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눈사람이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한겨울 감기 걸리지 않게 눈사람에게 따뜻한 목도리를 마련해 줄까요? 예쁜 리본끈을 이용해서 눈사람의 목에 목도리를 만들어 주세요. 길게 남은 리본끈은 잘라주시고요. 이제 다른 색깔 양말을 이용해서 모자도 만들어 줄 거예요. 모자처럼 눈사람에게 양말을 씌우고 양말이 너무 크니까 눈사람의 머리에 맞는 적당한 곳에 실을 묶어줄 거예요. 그리고 실로 묶은 위쪽을 잘라주시고 양말을 뒤집으면 귀여운 털모자가 됐네요.
모자까지 쓰니까 한층 더 따뜻해 보이죠? 이렇게 만든 눈사람 손난로를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리면 따끈따끈한 눈사람 손난로가 돼요. 귀여운 눈사람 손난로와 함께 남은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그럼 안녕!